오케이. 그래서 헌재우.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또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제 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wasn't too screwed. 응? 뭐라고? He He was wanted to screw. want야? want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went야, went. He went to school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것도 읽어볼까요? He didn't go to school. He didn't go to school.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He went to school. 이 went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선생님 설명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거 he didn't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가지 않는다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읽고 이거 읽어주세요. I did my homework, 그다음? I didn't do my homework. I did my homework는 무슨 뜻이고, I didn't do my homework는 무슨 뜻이에요? 숙제를 했, 나는 했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했었다죠? did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두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우리 눈엔 did로 보이고, 이 속에는 did 속에 두가 들어가서, did 속에 두가 들어가서, 그래서 원래 모습이 되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as interested at the time. she was interested at that time, 그 다음, She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그럼 she was interested at that time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그때 흥미를 가졌다.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흥미를 가졌었다. 그때. She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무슨 뜻이에요? 그는 그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녀는 관심 없었다. 그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근데 여기에 원래 she, 그럼 비동사면 she is interested 해야 되는 거고 she isn't interested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is하고 was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is는 현재고 was는 과거. 오, 그렇지. 오케이. 오, 하다시도 마찬가지네. 하다시 속에 do나 does가 들어있을 때는 현재고요. did가 들어가면 과거죠. 과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구나. 과거에 뭐뭐 했었다고, 과거에 뭐뭐 안 했었다 이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오케이. 3번. He slept well. He slept well 하고 그다음? He didn't sleep well.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그는 잘 잤었다고. He didn't sleep well. 그는 잘못 잤었다. 오케이. 그럼 slept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sleep 속에 did.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 잤단 얘기고요. 과거에 못 잤다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did. 오케이. sleep의 뜻이 뭐길래? 자다, 잠 이런 뜻이 있죠. 자다란 뜻도 있고 잠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자다란 뜻에 did가 들어가서 잤었다 못 잤었다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They studied enough. 또는 그 다음에 얘는 They didn't study enough. They didn't study enough. They studied enough은 뭔 뜻이에요? 데이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공부했었다. 충분히. 그들은 충분히 공부했었다고. They didn't study enough. 그들은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You were big and tall. You were big and tall. 그 다음 옆에는? You weren't big or tall. You weren't big or tall. 뭐, you were big and tall은 뭔 뜻이야? 그렇죠. 넌 덩치도 크고 그리고 키도 컸었다고요? You weren't big or tall은? 덩치가 않고, 크거나 또는? 또는 키가 크지도 않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이거? 비동사. 비동사. 어?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 원래 뭐예요? Are인데 were는 are의 무슨 형? 과거.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짝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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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이네. 맞습니까? 돌아가서 He went to school. He didn't go to school. 무슨 소리 하는 거야? He went to school은. 그래서 요거 뭔지 재점검하고 하면 되겠네요. 있습니까? 네. 분명히 went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went가 뭐에 뭐 들어갔는지 뭐에 뭐 들어갔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went는 뭐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어? where이야? 이거 지금까지 문제풀이 한 거를 보면 이 went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다 보이는데요. where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went는 지금까지 문제풀이 했는데 아직 went가 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재점검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자, read and write 읽고 문장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해석해 주면 되는데 여기 빈칸에는 이 중에 골라서 넣는 거네요. She is 5 hours old. She is my daughter. 다시 읽어보세요. She is 5 hours가 아니고 She is 5 years old. She is my daughter.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녀의예요? 예, 계속해서 2번 I can't use my hand. Please help me. Help me. I can't use my hand. Please help me.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유즈 배웠지 않나요? 유즈가 무슨 뜻이야? 사용. I can't use 하면 무슨 뜻이겠어? 사용하지 않아. I can't swim이 무슨 뜻이야? I can swim은 무슨 뜻이야? 나는 수영. 오, 제우 can의 뜻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Computer game. 지금 보니까 해설 숙제 하면서 네가 문장의 뜻이 뭔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다 해석해 주는데 잘 학습을 꼼꼼하게 안 해두는 것 같은데요. It is my favorite computer game.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이다. 오케이, 그 다음 4번. I didn't visit my 어, 잠깐만. I didn't visit my grandmother's house. I didn't visit my grandmother's house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방문하지 않았었다. 할머니 집. 나의 할머니 의 집을 점찍고 S 뭐뭐의 계속해서 5번. I always think of
Always think about Cyworld는 무슨 뜻이에요? 오웨이즈가 무슨 뜻이었어요? 항상. I always think about Cyworld 한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나는 항상 생각한다 Cyworld에 대해서. 난 늘 생각한다. I always think about Cyworld. 오케이, 좀 이따가 Cyworl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6번. People can't believe my story. People can't believe my story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나의 이야기를. Can't 뜻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다시 공부해 와야 되면 중간에 누가 또 점검 받으러 오면 너 그만큼 늦게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한 번에 딱 했을 때 할 수 있으면 제일 시간 절약 되겠지요.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읽어볼까요? I was interested in Cyworld를 뭐로 바꿔놨어? I wasn't interested in Cyworld.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장 위에 문장 속에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지금? 답을 쓸 때는 이 문장 속에 그래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이 문장 속 위에 문장 속에 뭘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밑에 문장을 쓰란 말이야?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나는 관심 있었다 Cyworld에, 나는 관심 없었었다 Cyworld에. 그러면 1번 I surfed the internet. I didn't surf the internet.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거 언제 했던, 언제 행동에 대한 얘기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럼 서핑한다 이러면은 언제 하는 느낌 들어? 서핑한다 이러면 언제 한다 같아? I surfed the internet은 서핑한다 라는 것보다는 과거의 느낌이 들게 하면 서핑한다 보단 뭐가 좋아요? 서핑했었다죠. 근데 I didn't surf the internet 했으니까 무슨 뜻 됐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밑에 문장은? 나는 서핑하지 않았다. 난 서핑 안 했었다 인터넷을. 나 인터넷 서핑 안 했었어. 오케이, 그 다음 8번. My friends visited my home을 뭐로 바꾸면 돼요? Okay, 그래서 위에 건 무슨 뜻이고? 나의 친구들은 방문했었다. 나의 집을. 을 뭐로 바꿔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고요? 나의 친구들은 방문하지 않았다. 나의 집을. 그렇죠. 계속해서 9번. He slept well. 뭐로 바꾸면 돼요? Didn't sleep well. 그럼 위에 건 무슨 뜻이고? 그는 잘 잤었다. 잘 잤었다고. 밑에 거는? 그는 잘 못 잤다. 그는 잘 자지 않았었다. 잘 못 잤다. 10번? She studied enough. 를 뭐로 바꾸면 돼요? She didn't study enough. 오케이, 그래서 위에 건 무슨 뜻이고? 그녀가 공부했었다 충분히. 밑에 거는? 그녀는 공부를 충분히 안 했었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부 안 했었다 충분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I didn't play soccer를 뭐로 바꿔놨어요? I played soccer.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뜻이고? 난 축구를 하지 않았다. 난
축구하지 않았던데 I played soccer는. 자, 이번에는 뭐가라는 거야? 안 했었다를 했었다로 바꾸려면 뭐를 빼, 뭐, 여기 이 문장에서 뭐를 없애란 말이야? not을 없애란 말이죠. not을 없애면 did하고 play하고 합쳐지겠네? 합쳐지면 뭐가 돼요? played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11번? he를 뭐로 바꾸면 돼요? He was a smart boy. 그럼 이건 무슨 뜻이고? 스마트 보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스마트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스마트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다음 계속해서 12번 They didn't go to the park. They didn't go to the park. 무슨 뜻이에요? They did did go to the park. 이렇게 돼요? 이상하다. 여기에 그럼 여기 답은 이게 아니네. I did play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I did play soccer에 나 빼면 did play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합쳐진 걸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이거 합쳐진 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They didn't go to the park, they went to the park. 그럼 they didn't go to the park는 무슨 뜻이에요? 또 파크에 무슨 말 안 해요? 파크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투더 파크는 뭐겠어요? 그럼 they didn't go to the park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은 가지 않았다. 그들은 가지 않았다. 그 공원으로 they went to the park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공원으로 갔었다. 오케이, 그 went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의 과거형이 went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13번 You weren't in the bus를 뭐로 바꿨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you weren't in the bus는 무슨 뜻이에요? 타자. You were in the bus는 뭐 비슷한 뜻이긴 한데 이거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에 해석하라 그러면 뜻이 뭔지 알면 되겠는데 비동사의 뜻 두 가지 뭐예요? 이다랑 또 있다. 그럼 여기 무슨 뜻이겠어요? You were in the bus가 in the bus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버스 뭐 인의 뜻은 안 얘기 안 합니까? 인의 뜻이 뭔지 몰라요? 호호이. 오케이, 제대로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she didn't clean her room을 뭐로 바꾼대요? She cleaned her room. 그럼 she didn't clean her room은 무슨 뜻이고? 그녀는 청소하지 않았다. 이거 이 뜻은 얘기 안 합니까? 그녀의 방울이고요. She cleaned her room은
청소 뭐? 누가 했는데 누가? 내가 했어요? 헐은 무슨 뜻이야? She cleaned는 무슨 뜻이야? 쉬가 혹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녀는 그녀가 아니에요? 그럼 she cleaned가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청소했었다. 그녀의 방을.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Bill Gates told I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People won't believe this. 예,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이제 나는 사용할 수 없다. 45분. 재우는 단어 할 때 했던 게 문장 속에 나왔을 때 기억, 단어에서 했던 걸 기억 안 합니다. 그러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단어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어의 뜻을 배웠으면 그게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뜻인지 기억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뭐 하나 딱 끝나고 나면은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연결해야 돼. 그 전에 했던 거랑 다음 거랑 연결을 좀 하세요. More than의 뜻이 뭐였어요? 뭐뭐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쓸 수 없다. 45분 이상을 하루에 인터넷에서 하루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45분 이상은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빌게이츠의 딸. 빌게이츠가 인터넷을 만들고 사람들 인터넷 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딸이 쓸 수가 없다. 충분히. People won't believe this는? 믿을 수 없다 하고 싶으면 people can't believe 이랬을 것 같고요. will이 무슨 뜻이었어요? will의 뜻을 재우가 몇 번쯤 공부한 것 같아요? 8번 정도 공부했거든요. 8번 이상.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아닙니까? 응? 그러면 want는 will not이니까 will not의 뜻은 뭐예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니까 people won't believe this의 해석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가 아니고요.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인데 그럼 이것이 뭔지 묻고 있습니다. What is this? 이게 뭔데? 그럼 사람 이 뜻을 다시 쓰면 사람들이 won't believe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했고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했던 거잖아. 읽기 연습할 때도 했고 통문장 할 때도 했고 그치? 그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계속해서 내가 설명해 줘야 됩니까? 뭐 전에 설명했던 거 그래 뭐 한 번 설명했던 거 모를 수 있어. 그래 두 번 설명했던 거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세 번 네 번 똑같은 어? 네, 세 번, 네 번 설명했던 걸 계속해서 세 번째도 또 설명하고 세 번째 물어봤을 때도 또 설명하고 네 번째 물어봤을 때도 또 설명하면 어? 무엇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던데 근데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을 믿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까? 둘 중에 답을 골라서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것,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이란 말 대신에 얘 해석을 집어넣어도 잘 어울린다는 얘긴데요.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예,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빌 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면 잘 어울리죠. 그럼 얘는 빌 게이츠 daughter can't understand her father는 무슨 뜻이길래 이 자리에 못 들어갑니까? 예, 그럼 사람들이 빌 게이츠의 딸이 아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겁니까? 빌 게이츠의 딸이, 빌 게이츠 딸인데 인터넷에 충분히 못 쓴다는 걸 믿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믿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답이 예라고요. 됐습니까? 자, 재우, 지금 뭐, 해설 수업 재점검에서 지금 다른 학생들보다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단어 수업을 하고 나서 읽기 수업을 했을 때 단어에서 분명히 more than이 뭔 뜻인지 했고 on the internet이 무슨 뜻인지 했다라고 치자. can't understand가 뭔 뜻이고 want believe가 뭔 뜻인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틀린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 아 이거는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 기억을 하고 있고 똑같은 내가 지금 내가 너를 관찰하고 있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설명한 걸 다시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복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공부해야지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he went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그는 학교에 갔었다. 그는 갔었다. 학교에. He didn't go to school. 그는 가지 않았었다. 학교에. 이 학교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그는 어디 갔었니? 그는 학교에 갔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는 어디 갔었니를 영어로 표현해보란 말이죠. Where? Did good? 응? Where? 그 다음 뭐? 예, 어디로? 그 다음에 여기에 쓸 의미는 그는 갔었니? 얘는 안 써도 돼. 이 속에 없어도 돼. Where did it go? 이러면 돼. 도대체 이 의미는 어떻게 할 건데? 응? He did go. Where he did go야? 자, 이거 했던 설명 또 한다. 이거 보세요. 무슨 뜻이야? 그럼 너는 좋아하니는 뭐야? 읽어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야? 어? 그가 좋아한다. 이걸 묻는 말 맞는 뭐야? 이렇게 됐잖아. 어? 그러면 그는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는 어디 갔었니? Where? Did... 그치야? 아니 여기 있던 did가 일로 간다는 거 이거 몇 번이나 합니까? 그래서 did he go 한다라는 거. 어? 이 설명 내가 너한테 11번 했어. 11번. 어? 다음번에 꼭 알자. 나머지 애들
대점검 했고요. 대점검 할 것도 있으니까 공부하고 다시 오세요.